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갑니다. 오늘은 서영수 이사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뭐 이제 금융시장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결국 이제 금융주 이야기를 하려면 또 부동산 시장과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돈은 세 군데로 가잖아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그렇죠. 근데 부동산 쪽으로 좀 막아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자산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주거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볼때 대부분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감정이입해서. 보게 되고 단지 부동산 관점에서 보는데 저희가 이 부동산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이유는 부동산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금 흐름을 결정짓는 게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주요 자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핵심이에요. 이걸 분석하지 않으면 자금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이제 아파트를 질때 너무 규격화시켜 놓으니까 그렇죠. 상품화 이게 시켰죠. 뭐든지 표준화 규격화가 돼 있으면 이건 현금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절을 굉장히 많이 겪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거를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화폐의 가치가, 다시 말하면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화폐성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비화폐성 자산. 그거를 화폐성 자산은 저기 저그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비화폐성 자산이 저기 가치가 떨어지도록 올라가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도 얼마든지 화폐성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하튼 구분이 표준화돼 하나 있고 있고요. 규격화돼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뭐 다, 그렇죠. 팔고자 하면은 뭐몇주 이내에 재산을 팔수 있는 상황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때 그동안에는 해외, 미국 많이 분석했잖아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의 자금 시장, 나아가서 정부의 정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정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지금 뭐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자금 있습니다. 흐름을 보려면 결국은 부동산을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마침 며칠 전에 그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쭉 평가와 함께 향후 전망에 그렇죠. 대한 리포트를 내놓으셔서 오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작년 한 해는 사실 뭐 부동산이 어마어마했던 한 해기는 했어요. 그렇죠.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역대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20% 올랐으니까요. 뭐 전국 실거래, 기준. 실거래 기준으로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거래 대금만 300조 가까이 됐으니까요. 오, 거래 대금만. 엄청났죠. 뭐 아마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이 다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역시 살수 있는 여력, 즉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특히 또 코로나 오면서 여러 가지 또 저기 돈도 푸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그런 저기 그 요인들이 끌어올린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쉽게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자산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건 결국에는 수요인데,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가 더 중요하겠죠. 투기 수요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에는 매수 여력, 이게 될 텐데, 매수 여력을 결정짓는 건 결국에는 유동성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얘기인데, 유동성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은 정확히 얘기하면 대출입니다. 대출. 그래서 가계의 대출 여력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 대출의 비용이 얼마나 싸지냐,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앞으로 질문할 때 신용 유동성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용 유동성. 그거를 뭐 많은 분들이 애매모호하게 유동성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유동성 금 사람들이 아 M2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M2가 아무리 늘어나도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유동성이 커지지 않는 신비한 현상들을 요즘에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대출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개인의 매수 여력이 늘어난 거예요. 매수 여력은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소득은 늘지 않잖아요. 돈의 가격이 싸졌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대출의 비용이 싸졌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격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대출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고 집값 상승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다른다는 규제했는데 우리는 둘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낮췄고요. 그다음에 대출도 쉽게 해줬다. 이게 이제 핵심 대출이 포인트. 대출이 얼마나 늘었나요? 작년에? 아 그래서 2020년도에 네. 은행 대출 기준으로 네. 150조 정도가 늘었어요. 150조가 늘었어요. 거래대금 300조에 그 대출이 150조 늘었으면 뭐 네. 충분히 불질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예, 활활. 예.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역대 물론 당연히 최대이고요. 그리고 증가도 거의 2019년 대비 한 80%니까 거의 두 배 정도가 예, 대출 규모가 늘었다는 걸 볼 수 작년에 있습니다. 한참 뭐 유행했던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예. 갭 투자하게 되면은 거래대금 300조면은 그 중에 실제로 돈 들어간 거는 그 포션이 작을 테니까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다 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더군다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150조 나 늘었는데 이 돈이 전부 이제 뭐 한계 계층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공급된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에 공급된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 되면 이런 부작용들이 적은데 우리는 이런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돈을 대출을 받아서 자산 투자할 수 있게 예, 이게 이제 이 루트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같은 150조가 대출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자산 효과가 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됩니다. 또 따라 나온 용어가 영끌 아닙니까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대출이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고 그래서 또 주택 가격도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지난 한 해에 대한 정리인데 사실 뭐 대출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임대차 3법 이런 이제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도 아마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서민들의 피부에 더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전세를 더 저는 이제 중요하게 봅니다. 네. 전세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레버리지 출발,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출발은 전세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전세 가격의 상승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자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책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부분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요. 예. 그리고 집값이 안정화되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올라 예, 이런 상황이 나와서 전세가가 올라가야지 갭 투자하기 편했던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집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임대인이 전세 가격을 올려야 될 유인이 좀 사라지고 전세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니드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예,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얼마나 올랐나요, 전세 가격? 대략 보면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네. 이제 한 9.5% 전국적으로 올랐거든요. 한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예, 오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집값이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간 부분, 이 부분인데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부동산이라는 부분들이 자산이잖아요. 네. 예. 특정 지역에 이제 자산이, 지역에 아파트가 오른다.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자산 중에 하나의 자산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집값이 전국적으로 올랐다. 그리고 전세가가 이렇게 급등했다. 이거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거는 좀 다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찌 보면 물가의 상승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물가의 상승.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 집값이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중치에 아예 배제가 되다 들어가죠. 보니까 네. 예, 이게 빠져 있어서 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실질 개념으로는 물가가 급등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가계의 빈부격차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슈로 지금 확산되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단지 그냥 자산의 변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다른 물가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련의 대책들이 쭉 나왔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20몇 번이니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이제 쭉 대책들이 나오고 최근에도 또 이제 공급 대책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글들을 좀 읽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데 일부에서는 뭐 여전히 간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또 저는 이 전공법보다는 뒤에 이제 사수를 좀 좋아하니까 딱 봤더니 거기도 주식만큼 작전이 심하더구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실거래가가 많이 뛴 적이 지역이 있어요. 딱 보면은 이제 그 자전거래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해놓고 실거래가 매겨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약이 해지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연초에는 일단 저기 그 급등한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내내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전망. 우선은 자산 저 연간 거래가 300조 되는 시장인데 예, 그런 게 없다는 게 이상하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네. 주식은 이제 워낙 이제 그 제도 우리 친하니까 네. 그런 있는 줄 알았는데 부동산도 있겠죠. 뭐 부동산에도 그런 작전이 있을까 싶었더니 이 주식은 저리 가라두고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있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게 그렇죠. 맞을 텐데 네.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그동안 수면 안에 있다가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제 좀 놀라운 뉴스가 되는 거지 사실은 뭐 어떤 자산 시장이든 예, 돈이 돈 넣고 돈 먹기 판에 그런 게 없다면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예. 그래서 올해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런 정치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라고 네, 네.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는 결국에는 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형적인 내수경제, 폐쇄경제 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올랐냐. 정부가 정책을 집값 올리는 것을 용인하거나 또는 사실상 올리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잡으려고 했다가도 정책에 핀트가 맞지 않아서. 아니요. 이제 근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정부는 이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항상 성장과 분배. 성장은 경기 부양의 이슈고요. 분배는 이제 자산의 안정이에요. 그런데 네. 성장과 분배를 우리 많은 분들은 시민들은 다 원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고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가 성장에 있다라면 경기부양에 있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배분의 문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의 정책이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경기부양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 안정은 어쩔 수 없이 좀 놓을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확장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제 이러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큰 상황이다 네, 보니 네. 더군다나 코로나 이펙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종식되는 시점이다 보니 정책 기조가 바꿀 수밖에 없는 그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게 정부가 이제 대출을 규제해야 된다. 예. 이게 과거에는 그냥 립서비스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강도 높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금리가 순식간에 뭐 두 달 만에 0.6%포인트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있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금 시장에 바로 나타나면서 개인의 순매수의 강도의 약화 요인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을 왜 그런지를 이해한다라면 충분히 아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 정책 기조의 변화 이유는 역시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고 그렇죠. 느끼는 거죠. 다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당연히 아, 집값이 많이 오른 자산 효과에 의한 부채주도 성장에 의한 부작용을 지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고 그 이면에 당연히 부채의 증가 문제, 예, 아까 얘기해드렸던 문제, 근데 사회적으로 물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자연스럽게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회수하려고 할 거고요. 금리도 올리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그동안의 어떤 그런 예, 활력을 더 이상 뛰기는 어렵겠죠. 결국은 가장 심플하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대출이 늘어나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였고 그렇죠. 그걸 좀 죄는 형식으로 정부의 정책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 작년에 말에 왜 그 이제 당국에서 은행 창구 지도하면서 대출 좀 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정책적인 기조의 흐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셔야 될 거는 정부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집값도 안정화되고 금융시장도 안정화되고요. 그렇죠. 경기도 네. 꺾이지 말도록 해야 되고요. 네, 이런 문제들을 참 어려운 딜레마네요. 네. 트릴레마. 예. 더군다나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쌍봉형 감독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부양과 금융 감독을 금융 안정을 한 팀에서 동시에 갖고 있어요, 목표가. 그러니까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했는데 허점을 만들어 놓아서 또는 이제 예, 잘 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이제 규제의 효과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는 형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지고 있는 데가 기재부예요? 총괄은 기재부가 될 거고 네. 어쨌든 금융위 얘가 이제 감독과 정책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딜레마에 늘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늘 유예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줄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이 거꾸로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대출이 더 늘어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계속 능력이 안 되면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꼭 쥐고 실려다 보니까는 예, 칼 두 개를 들고 예.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어요. 대출 한도 좀 줄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현재로서는 창구지도라는 얘기는 네. 할 수도 하고 있는 거를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뜻 같거든요. 결국엔 그런 명문화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 이제 3월 달에 가계부채 선진화 대책이 있는데 아, 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될 건가 예,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3월에 발표되는 저기 그 종합대책의 뭐 구체적인 안 같은 건 나온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이제 DSR 많이 들어보고 있잖아요. DSR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빚을 빚내서 갚지 말라는 게 기본 핵심이에요. 아 돌려받게 하지 마라. 예. 예, 예. 예. 그래서 자기 소득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라는 건데 정부가 기본 컨셉이 빚내서 빚으로 갚으라는 게 기본 컨셉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막 얽혀 있어가지고. 예, 네. 얽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유예 기간을 두고 이것저것 또 여전히 이제 약간의 이제. 구멍을 좀 만들어 놓고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가장 키는 뭐냐면 DSR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원리금 분할 상환을 도입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도입하면은 고백이 안 돼요. 다시 이전으로. 예, 그래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얼마나 이번에 말은 했는데 이제 도입할지 이게 우리 한심한 그러니까 사안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뭐 대출 쪽이 그거 받고 갚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원금 말고 이제 이게 이자만 갚잖아요. 열심히 갚은 것 같은데 나중에 끝에 가면 원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약탈적 저기 그 대출을 이렇게 그 부르는구나. 아.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의가 약탈적 대출의 핵심이 뭐냐면 능력 이상인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대출을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를 자신의 갚을 능력 이상 대출을 주는 거를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진국은 미국 같은 데서는 아예 그거를 뭐 법률로 정의해서 그것도 네. 못하게 막았는데 아직도 소비자 보호국이라든지 이런 데 업무 계획이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직 빠져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본질적인 이제 대출 제도의 개선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 그럼 이제 그 자금이라는 측면에서의 정부 정책 방향의 변화에 네.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 공급 그렇죠. 쪽에 대한 스탠스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셔도 돼요. 주무시세요?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집이 이제 공급만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집값이 빠지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뭐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거든요. 서울에 살기 어려워지면 안 좋아지면 되거든요. 그럼 경기도로 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빠지는 거예요. 왜 이게 말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네. 한번 이부망천이라 했다가 네. 낭패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나 뭐 오해하시면은 안 되는 게 이게 해외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사례예요. 뭐 다 그렇겠죠. 예. 원래. 그래서 도심지네 슬럼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의 주거는 대부분 서민들이 밀집해서 직장과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이 이제 선진국의 일반적인 정책이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좀 쉽게 풀면은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냐 이게 이제 정책의 핵심인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8.4 대책 이후에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재건축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재개발을 얘기한 네. 거예요.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라면 당연히 기존의 토지 소유자나 예, 집을 소유한 사람은 무조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집값이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상승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거나 뭐 또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전체 공급 감소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얼마나 이제 해소하냐의 부분인데 재건축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재개별로 넘어섰어요. 넘어갔어요. 그 다음이 이제 진행될 게 뭐냐면 이제 공공부지. 예를 들면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국유 기업 공기업이죠. 공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건물들 예,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주택을 50층짜리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예, 이런 것들 재개발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을 쉽게 해주는 대신에 임대 비중을 높여라.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을 어렵게 하고 이익금을 환수하겠다. 뭐 그런 게 주 내용 아닙니까?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공기업에 갖고 있는 토지,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거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 기업이 있네요. 어디? KT. KT? 여의도에 KBS 있잖아요. KBS 이거 한동이잖아요. 옛날에 전화국일 때 주요 요지의 건물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직주근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과 가장 근접한 지역에 이런 지역에 대규모 이제 주거단지를 만들어낸다라면은 아마 상당히 많이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얘기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실 뭐 작년 하반기인가요? 작년 하반기에 소위 하기에는 이제 레지던스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고 그 내용이 안에들 보면은 국유지들을 이제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거를 이제 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양으로 나왔어요. 봤을 때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양이 되나요? 공기업 부지, 뭐 국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KBS 저 빌딩 있잖아요. 거기다가 네네. 50층에서 100층짜리의 네. 빌딩을 여의도에? 예. 얼마나 효과 있을까요? 길 밀리는데. 아이고, 될까요? 하긴 그 부지면은 뭐 예, 속된 말로 맞죠. 떡을 치겠네요. 그리고 아셔야 될 거는 여의도에 사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요.
아. 예, 그리고 다 공유 자동차로 들어가고요. 예. 아, 그런 식으로. 예, 이런 과거하고는 생각하는 걸 달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획기적이네요. 어차피 1, 2인 가족이 전체 가격의 60%예요, 이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전체 주택 시장 가격이 안정되거든요. 네, 네. 1인 가구, 2인 가구 같으면 지금 우리 평수로 따지면은 뭐 18평, 22평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걸 그렇지. 많이 만들면 그래요. 근데 충분히 쓰시라고 했지만 우리가 또 시간이 또 저기 정해져 있는 은행 얘기해야 되는데. 은행. 예, 예. 오늘 아니,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은행도 은행이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정책이 바뀌었을 때 네. 그럼 건설주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업종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식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선은 은행이 가장 좋고요. 은행이. 예. 제가 지금 보험은 커버 안 하지만 보험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보험 왜요? 금리 오르니까. 아, 금리 오르니까.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듀레이션이 아주 긴 적이 그 은행 입장 보험 쪽에서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선은 금리가 올라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업 모델 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보험주가 하락했던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결국에는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가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섹터 특히 이제 저희는 관심 갖고 보는 게 이제 은행일 텐데 네. 결국에는 은행이 이제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던 문제들을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좀씩 정리하고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은행이 올 한해는 좀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야, 서희사 말씀하시는 딱 빨리 빚 갚아야 된다 생각이 확 드네. 근데 그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제 변동금리로 나가 있잖아요. 대출이. 네. 그러면 저기 그 변동금리 베이스 금리를 리셋하는 건 3개월마다 합니까? 아니면 매달 합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중요한 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용대출 많이 쓰잖아요. 신용대출이 어쨌든 만기가 1년이니까 이제 예, 계속 만기가 돌아올 거라고요. 그럼 그게 이제 돌아올 때 내 금리가 0.5, 1%씩 올라 있으면 사실 되게 부담되죠. 부담스럽죠.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고정으로 받으시는 게 고정금리대출 별로 없을 텐데 고정이어도요. 1년이니까. 아, 신용은 그런데 예. 주택담보대출. 아,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뭐 주택담보대출 고정으로 받는 게 좋은데 이미 뭐 많이 고정금리로 그러니까 이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는 더 높아요. 아, 그렇군요. 더 높으니까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보다 더 넘어갈 것이냐. 아, 그런데는. 근데 이제 정부가 또 반대로 항상 보면은 또 너무 금리를 많이 올리면 여론의 비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세게 안 할 거니까요. 그걸 적절하게 조절을 하려다 보니 사실 그냥 유야무야 되기도 하는 거. 그동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더는 방치할 수 없네. 과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의견인데. 그러면 은행이 유망하면 은행 중에서도 소비자 금융이 비중이 높은. 그럼요. 4대 금융지죠. 유리하겠죠. 그 은행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배당이 큰데 작년에 그렇지. 그 은행 배당을 좀 자제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서 그건 어떻게 정상화가 되나요? 올해 중에는 다 정상화 될 것 같은데 가장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여태까지 한국 정부는 창구 지도라고 뒤에서 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나 안 했어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많았고, 맞아요. 예, 그랬는데 그 얘기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서에서 잘못하면 은행 가면 되게 혼나요. 그러니까 미리 토스를 해줬으면은 아니 근데 과거 얘기니까 네, 지금 안 그렇다. 아, 지금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안 그런다. 네. 예. 예, 지금은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그럼요. 그걸 투명하게 이제 근거를 마련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모든 정책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정책은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배당도 올해는 이대로면 잘하면 10%까지도 왜냐하면 하반기에 한번 배당해 줄 거고요. 연말에 한번 배당 또 해줄 거고요. 예, 그렇게 아마 저기 그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던 거는 눈에 보이는 부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원리금 상환하는 건 일단 막아놓기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리금 불안 상환 대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중도 낮고요. 그리고
한국의 시중은행이 대출하는 주요 고객과 자산은 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네. 예, 이런 그리고 또 중산층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이 서민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좀 은행을 한간에 떠들고 있는 3월 위기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자영업자가 망한다고 해서 설사 예, 예, 은행이 망하는 그런 거는 예,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출 구조 시스템에서는 예, 어렵다는 거예요. 비중이 크지 않다. 비중이 크지 않고요. 해야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담보가 없는. 담보가 없는. 예, 순수하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출 받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이 생각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예,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보면 일단 뭐 여러 대책이 있지만 일단 상업은행 좋다. 그리고 배당 준다. 배당도 정상화 될 배당 거고 마진도 될 좋아질 거라서 네. 괜찮아 기대합니다. 보인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서영 실장님 모시고 자금 시장의 동향을 보려면 결국은 부동산을 봐야 한다라는 컨셉에서 부동산 시장 작년 어땠고 올해는 어떨지 전망해 보면서 은행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